프로듀서가 여름인가? 여름인가부터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한 두세 곡 정도는 우리 희혁 씨한테 보냈는데 다시 써달라고 했어요. 몇 번을 했던 잘 이별하기라는 노래는 근데 결과적으로 쉬운 노래가 아닌데 어떤 그 노래 외적인 걸 시도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노래에 집중을 잘하더라고요. 일단은 슬픈 노래인데 슬프게 나아졌습니다. 2AM은 발라드를 부르기 좋은 팀이었다. 상상 이상으로 좋았어요. 참 많이 성장했다. 굉장히 진솔해졌고 더 깊어졌다. 작업할 때만큼은 냉정하고 좀 이성적인 편이에요. 제가 그 참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얼굴을 보니까 아 부끄러워라.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. 순간 아, 네 명에게 제가 당한 것 같은 느낌? 2AM의 매력이 아주 푹 빠져서 그 저로서도 굉장히 행복한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용인 씨랑 저랑 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작업물이 이렇게 좋은 게 나왔어요. 근데 또 저희가 부르기보다는 또 2AM 분들이 부르시면 더 곡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보다는 그 2AM 분들한테 좀 더 맞는 옷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되게 노래를 다들 워낙 잘하셔가지고.